11월 3일에 발생한 야마나시현 중서부의 진도 3은 2021년 2월과 4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지진이고 모두 진도 3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두 번의 지진이 있었고 모두 규모 4.0과 2.0의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야마나시현의 동부의 경우는 다릅니다. 후지산 근처 후지고코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야마나시현 동부의 후지고코에서 세 번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21년은 벌써 작년과 비교하여 세 배의 지진이 더 발생한 상황이기에 후지산 폭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11월 3일에 발생한 이바라키현 앞바다의 지진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7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석 달간 이바라키현에서 2021년에 29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규모는 6.0의 강진이었습니다. 11월 3일 발생한 도호쿠 아오모리현 서쪽 앞바다의 지진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7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석 달간의 도호쿠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지진은 총 1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대 규모는 5.3의 지진이었습니다. 11월 3일에 발생한 아오모리현 서쪽 앞바다의 지진은 2021년에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도 한 번의 지진이 발생했을 뿐이며 2018년 두 번의 지진 이후로는 2013년까지 5년 동안 지진이 한 번도 없었던 지역에서 올해 2021년에 벌써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